같이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성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라톤 행사들을 좀 찾아서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임팩트런 마리몬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 달리기는 약간 자기 운동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뛰는 거였다면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찾아가는 그런 의미 있던 팀이었던 것 같아서 더 즐겁고 박물관에 있는 그 할머니들의 그 실상 같은 것들을 봤는데 진짜 일본 사람들이 그 옛날 너무 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어렴풋이 알게 됐던 것들을 여기 와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내용도 있었지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약간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고 여성의 날에 잘 어울리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되게 그냥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